홀로 울기도 지칠 때 두 눈 감고 짐짓 잠이 들면 나의 바다 그 고요한 곳에 무겁게 내려가 나를 바라보네. 오. 되게 어릴 때부터 가수 이적 하면은 그냥 가사 그 딱 두 글자의 그 단어가 항상 떠올랐거든요. 진짜 노래를 많이 쓰셨잖아요. 그 중에서도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. 그 노래 가사가 뭔가 좀 의미하는 게 상상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 겁니다. 되게 감탄했던 네.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라는 그 곡을 저 좀 들어볼게요. 예. 한 소절. 뭐. 아 제가요? 예. 노래를 예. 아 제가요? 예. 노래를 예. 아 저희가 부를 수 있어요. 아 나를 시켜요. 부르라 그랬죠. 그냥 아 가서 불러요? 아, 예, 여기 불러요. 죄송한데 노래 부르러 오신 거예요. 아니, 난 얘들 노래하는 거 보러 오는 거인 줄 알았는데. 아, 가슴 울린다. 바닷속에는 깊은 슬픔과 헛된 고민들 회오리 치네. 그 바다 위에서 불어닥치는 세상의 추위 마음을 얼게 해. 홀로 울기도 지칠 때 두 눈 감고 짐짓 잠이 들면 나의 바다 그 고요한 곳에 무겁게 내려가 나를 바라보네. 이리 어리석은가 한치도 자라지 않았나 그 어린 날의 웃음을 이러만 갔던가. 버릴 수는 없었던 내 삶의 일분가. 내 인생은 단지 뭔가를 위한 준비인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혹 다가올 언젠가를 위한 연습인가 연습하고 연습하다 물어가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 준비하고 준비하다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겠지
아니겠지. 연습하고 연습하다 내 지금은 단지 뭔가를 위한 준비인가 준비하고 준비하고 올지 모를 언젠가를 위한 연습인가 연습하고 연습하다 좀 물어가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 준비하다가 준비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겠지 연습하고 연습하다 저 물어가는 것은 설마 아니겠지 준비만 하다가 준비만 하다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건 아니겠지 연습하고 연습하다 준비하고 준비하다 연습하고 연습하다 준비하고 준비하다 또 서비스가 좋으시네요 진짜 끝까지 남아주시고 네 아니 술이 공짜라길래 아 근데 오늘 또 우리 또 승윤이가 아무래도 파편이다 보니까 되게 팬미팅 느낌이었어 거의 그러니까 다 따라 부르더라고 근데 승윤이 눈빛에서 보였어 존경하는 그런 마음이나 막 그런 것들이 음악적으로 막 어 근데 저는 그걸 계속 사실은 조절하고 있었어요 이게 조금 더 하면 되게 뭔가 약간 오바처럼 아니, 오바나 아부처럼 보인다 아, 맞다 그래서 억누르면서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뭐 그냥 좋았습니다 그냥 좋았다는 게 제일 뭐 답이지. 맞아. 나도 좋았어. 저긴 어땠어? 아, 죄송합니다. 저기도 좋았어. 저기도 그냥 좋았어. 너무 좋아. 그런 의미에서 님 어때로 좀 아쉬우니까 앵콜 한번 해주세요. 아~ 앵콜. 아니 그러면 아니 그래도 아니 나는 원래는 저기 뿔이라는 노래를 하려 그랬는데 아하. 그래서 이 마당에 형님. 마지막에 다행이다를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? 아~ 그대를 만나고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 그대를 만나고 그대와 마주보며 숨을 쉴 수 있어서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대라는 아름다운 세상이 여기 있어줘서